네, 매직뷰 이 제품 네, 얼마 전에 네, 5월 달이었던가요? 그때 한번 수리했는데 또 가져오셨네요. 네, 재불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근래 천둥, 벼락으로 인해 가지고 벼락을 많이 맞았나 봐요. 32인치 HD급이고요. 네, 5월 달에 AS를 한번 했었네요. 근데 요 근래 천둥, 번개, 어떤 내송이 치면서 벼락을 맞았나 봅니다. 동작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아마 그 전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전자품의 보드가 고장난지 않을까 하고 측정을 서서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개침 다음날 켜보니까 안 된다는 건데요. 뜯어서 한번 전압이라도 한번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원 공급이 돼야 일을 하니까. 쉽게 해서 밥을 쳐야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밥줄 라인을 먼저 살펴보니까 비스무리하게든 대충이든 적당이든 간에 전압은 현재 3.3V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압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시야,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레어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도 청색불이 돌아서 청색불은 켜져 있는 거잖아요. 대기 전원에서 대기 전원은 적색불이다 라고 치면은 이게 한 번씩 가만히 있는데도 청색에서 대기전으로 갔다가 다시 청색으로 들어오는 네, 물론 유심히 봤을 때또 다른 관찰 사항이 하나 있죠. 그때도 백라이트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라이트로 가는 전압 라인 있죠? 네, 거기를 한번 살짝 찍어보도록 해볼까요? 그러면은 몇 볼트 나오나? 27볼트 네, 이때 꽂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빨간불이 대략 한뭐 1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고 저걸 잠깐 봤다가 26.9, 27 네, 거기서 왔다 갔다가 빨간불이 그 사이에 언젠가 왔다 갔겠죠. 이야기 나면서도 눈동자는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뭐 살펴보는 내용일 겁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면 왔다 갔겠네요. 이제 전압 상승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아마 램프에 불은 안 들어오는 거고 백라이트에 불은 안 드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같은 경우도 OSC 버튼 그러니까는 스위치를 펴고 끄고 할때 이게 동작이 돼줘야 되는데 저게 동작이 되지를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로 좀 본을 봐야 되겠습니다. 전압 라인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깨끗한 전기가 들어오는지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 그러니까 영상부의 동작 라인을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영상 되기 전에, OSD가 버튼이 동작되도록 해야 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도 네, 일반 자가 수리하신다, 그런 쪽으로 봐서는 똑같은 보드를 구해서 가르치게 되면 간단하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수리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 차이라든지 여가선용, 그다음에 경제적 이런 그 효과를 생각하면서 수리에 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동일 보드를 빨리 준비를 해서 후다닥 후다닥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수리할 때도 같은 종류를 이런 식으로 모아서 수리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진도가 빨리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는 어떻게 나오고. 여기는 같은 보드는 있는데 롬 펌웨어 쉽게 해서 처음에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달라져 가지고 그것만 작업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재고 중에 동작되는 보드를 하나 찾아서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끊고 대기전원에서 한번 켜봐야 되겠죠? 네, 버튼을 눌러서 켜면 파란불로 바뀌고 한번 이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전면에서 들어서 전면이 잘 나오는지 한번 좀 보려고요. 자, 들어봅니다. 안 나오네요. 아, 나온다. 거꾸로 나오죠, 그죠? 네, 이거 거꾸로 나네요. 신호 없음. 왜냐면 여기 나벨이 지금 밑에 있는데 여기 화면이 뒤집혀서 거꾸로 나오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든지 노홈 파멸 작업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패널을 거꾸로 장착을 하든지 아니면 또한 가지가 있죠. 네, 벽을 거꾸로 살아서 본다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를 닫기 전에 한번 확인 잘했죠. 네. 이런 경우는 지금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리모컨을 찾아서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리모컨으로 동작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보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뭐 보드 자체를 또 수리를 또 해야 되겠죠. 네, 더러는 이쪽에 이제 패널로 들어가는 쪽에 여기에서 뭐 도구라듯이 그게 그 상하 반전시키듯이 그런 그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패널 데이터 시트를 보고 정확히 조정해야지만이 여기에 있는 패널 보드 전자적인 손상이 안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 데나 막 만지게 되면 오히려 고치려다가 더 고장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 방법은 일단은 리모컨을 찾아와서 없으면 가지고 있는 펌웨어를 준비해서 또는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그쪽에 도움을 청해서 자료를, 데이터를 얻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네, 티베라. 화면이 거꾸로 나오는 상태죠. 반듯이 세워져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매직뷰. 논포메어가 보드를 바꿔 꽂았기 때문에 거꾸로 나오는 상태네요. 제품 도구는 이렇게 반듯인데 여기서는 글자가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닫을 수는 없죠. 저는 이거를 논포메어 작업을 해서 고쳐볼까 합니다. 네, 논 펌웨어 작업이라 하면은 이제 이쪽에 기존에 있던 보드에 썼는데요. 이 보드에 있는 이 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떼서 이쪽에다가 그대로 다 이식하듯이 옮기는 작업을 말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놈을 이놈 나이트라고 하는 ISP 지그 이런 지그를 통해서 전부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우를 받아서 여기에 꽂아서 다시 이쪽에다가 납땜으로 해가지고 붙이는 과정. 네, 그게 이제 롬 펌웨어 작업이다라고 할수 있거나 또한 가지는 USB로 되어져 있는, 저장되어져 있는 경우.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서 이와 같은 USB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과정. 이러한 경우도 똑같이 여기다 꽂아서 예, 이렇게 꽂아서 하는 펌웨어 작업이 또 있기도 하죠. 몇번그 아마 수리기에 올라와 제가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대로 롬을 떼서 이식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에 롬을 떼서 이쪽에다가 옮겼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일 때는 정상 동작을 할 것이고, 디바이스가 손상됐거나 그랬다 하더라도 이상이 있겠지만, 디바이스가 이상이 없다고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다 옮겼기 때문에 정상 동작을 해야 되겠죠. 이게 좀 간편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고장났기 때문에 거기를 떼서 옮겼는데 안 됐다. 이거 놈이 잘못됐을까? 디바이스가 잘못됐을까? 디바이스라는 놈, 어떤 그, 이, 저, 물체죠. 그러니까 하나, 이런 그, 도체, 반도체, 해당되는 이런 물질 자체가 고장이 났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확실히 한 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번또 뗐다 붙였다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정상적인 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셋집. 여러, 이거는 저 아니지만, 여기는 LDO지만, 이런 그 L, 저기 그 메모리 자체를 새로운 메모리, 새칩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데다가 그대로 저장을 해서 여기에 기록을 하는, 저장을 하는, 실장을 하는 겁니다. 붙이는 겁니다. 네, 납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메모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그럼 그거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개운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옮겼어요. 옮기고 이제 가서 실전에 몸체에다가 한번 꽂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논 포메어를 맞춘 보드를 몸체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화면이 켜는지 정면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이쪽으로, 앞쪽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OSD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딱깍 누르면 색깔이 바뀌겠죠. 자, 바뀌었죠? 이제 한번 열어봅니다. 아, 매직뷰 나오네요. HDMI 3 되어있고, 밑에 여기 보시면 네, 정상대로 나오죠? 자, 다시 한번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자, 껐죠? 여기 패널보드 있는 쪽이가 어떻습니까? 밑면이죠? 그리고 세웠을 때 화면 노고가 반듯하게 보이는 상태를 보시면 반듯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지동체 되듯이 자,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매직 뷰.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밑에 노고, 좌측에 32인치 LED.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논 펌웨어 작업이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조립을 마치고 평상시 노상 말씀드리듯이 화면이 정상적으로 잘 보이는지 또 소리는 잘 들리는지 한번 연결이 상태도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네,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컨으로 한번 켜보도록 하죠. 네, 반듯이 잘 나오죠? 네, 반듯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시게 되면 외부 입력을 누르고 외부 입력 누른 상태에서 현재는 TV로 그리고 확인 TV로 확인을 눌렀어요. 프로세싱 하는데 TV에서 채널을 불러오겠다. 네, 그런 뜻이죠. 네, 공중파로 맞춰져 있군요. 현재는 공중파가 아닙니다. 케이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다시 메뉴를 눌러요. 그러면 좌측에 메뉴가 있으니까 메뉴를 눌러서 여기 그 안테나 그림 그려져 있는 데 있죠? 안테나 그림 그려져 있는 데를 맞춰놓고 공중파 이거를 케이블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선 자동 스캔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채널을 검색하는 거죠. 아날로그 채널과 디지털 채널. 시골에서는 셋톱박스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현재 RF라 그러죠. 안테나, 케이블, 유선. 여기에 신호를 검색을 해서 그 검색되는 채널을 저장을 하고 그 저장 채널, 저장된 채널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고치고 나면 파워 같은 경우는 덜 그러지만 메인보드, AD보드, 영상보드를 고치고 나면 이와 같은 과정을 확인 한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컴포넌트나 컴포지트 그리고 HDMI 다 꽂아봐서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는지 화면은 입력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렇게 한 뒤에 출고하는 게 정상적인 테스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채널 스캐닝 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화면 나오면 그때 다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검색이 현재 이 97% 검색된 채널 개수가 디지털로 88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소리가 좀 줄여야 되겠네요.